자, 자전거 길 도장 깨기 13일차 라이딩 출발합니다. 자, 현재 위치가 양평군 단월면 지역입니다. 자, 어제 저는 국토종주길을 가다가 국토종주길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경로 이탈을 해서 이곳까지 약 한 20km 가량을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동생 집에 와가지고 회포를 풀고 소주 한잔 하기 위해 가지고 이곳까지 경로 이탈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서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국토종주길까지 다시 원대 복귀하는데 약 20km 가량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아주 따뜻하게 햇살이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현재 진행하는 이 길은 용문면 소재지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도시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한 구간입니다. 자, 양평 용문면을 지나 가지고 산수유 한우의 고장 개군면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자, 라이딩 17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현덕교입니다. 자, 어제 국토종주길을 따라 가지고 개군면에서 이렇게 가지고 양평미술관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곳에서 경로 이탈을 해 가지고 양평군 단월면 쪽으로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이쪽으로 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경로 이탈했던 지점까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북쪽 방향 현덕교를 건너 가지고 양평미술관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국토종주길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23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양평 자전거 쉼터 인증센터입니다. 예전에는 양평미술관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름을 바꿔 가지고 양평 자전거 쉼터로다가 인증센터를 이름을 바꿔 놨습니다. 자, 이곳은 이포보에서부터 약 한 16km 떨어져 있는 곳이라 가지고 상당히 뭐 멀진 않았지만은 경로 이탈해 가지고 단월면 쪽으로 다 빠졌다 들어왔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이곳은 양평 군립미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탬프 인증을 하겠습니다. 네, 스탬프 인증이 잘 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국토종주길을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북쪽 방면으로 이동하는데 밝은 광장까지 가면은 다시 경로를 바꾸겠습니다. 밝은 광장까지 이곳에서 약 20km 가량 이동을 하면은 밝은 광장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북한간 종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강을 따라 가지고 신매대교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목소리길 아신 갤러리 옆을 지나갑니다. 양평 기곡 아트 터널을 들어갑니다. 자, 길이가 570m. 와, 길이가 제법 깁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깜깜한 느낌이 듭니다. 조명등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그래도 완전히 어둡진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원복 터널은 길이가 240m. 조금 전에 통과했던 희곡 터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국수역을 지나갑니다. 배물칼국수인가요? 잔치국수인가요? 국수역을 지나서 갑니다. 이번에는 도곡터널을 진입합니다. 자, 도곡터널의 길이는 177m. 길이가 짧은데 우쪽으로다가 이렇게 곡선이 졌습니다. 자, 중앙선 열차가 지나다니는 신원역입니다. 신원역 다음에 국수역이겠죠? 자, 이번에는 부용 1터널을 들어갑니다. 길이는 117m. 자,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용 2 터널을 들어갑니다. 자, 길이는 197m. 조금 전보다가 약간 긴 터널입니다. 이번에는 부용 3 터널을 진입합니다. 284m 길이입니다. 약간 좌측으로 굽은 형태. 자, 이번에는 부용 4터널을 진입합니다. 길이는 340m 직선형 터널입니다. 이번에는 용담 터널을 진입합니다. 길이는 441m 직선형 터널입니다. 저 끝에 가서 살짝 굽은 형태로 보입니다. 오, 이 터널은 아주 자, 현재 라이딩 40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가 밝은 광장 상거리입니다. 저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곳, 저쪽은 바로 국토종주길입니다. 국토종주길 팔당대교로 가는 방향, 이쪽은 바로 양평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바로 이 상거리 지점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 가면은 춘천 신매대교 가는 북한강 자전거길로 진입하는 상거리 지역입니다. 자, 현재 라이딩 40km 지점입니다. 자, 현재 위치가 밝은 광장 인증센터입니다. 조금 전에 양평 군립 미술관에서 이곳까지는 20km 정도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다음 구간으로 연결되는 팔당대교, 남한강 종주가 끝나는 팔당대교까지는 약 한 10km 정도 남았는데 바로 밝은 광장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 상거리 지점에서 밝은 광장으로 빠져가지고 북한강 종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빠졌습니다. 자, 밝은 광장은 북한강 종주길의 시작 지점입니다. 자, 이곳에서부터 춘천 신매대교까지는 약 70km 거리에 됩니다. 저는 북한강 종주를 먼저 마치고 국토종주를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북한강 길을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을 하겠습니다. 밝은 광장. 자, 여기다가 이제 스탬프 인증을 했습니다. 자, 밝은 광장 인증센터에서 사이버 등록이 끝나고 스탬프 인증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북한강 길을 따라 가지고 또 이제 북쪽 방면으로다가 진행을 하는데 다음 인증 구간은 세터 삼거리, 이곳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위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또 북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노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작년에는 빨간 꽃이 피었더니 올해는 또 노란색 금개국인가요? 금개국이 아주 활짝 피어가지고 주말을 맞이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촬영하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파도국 주변에서 식사를 합니다. 자전거길에서 멀지 않은 곳 바로 옆쪽에 지금 점심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배 데리고 보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이쪽 지역에 와가지고 막국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자, 막국수가 이렇게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자, 다 비볐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쫄깃하고 아주 시원한 맛, 맛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56km 지점입니다. 현재 위치가 세터 삼거리 인증센터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밝은 광장에서 이곳까지는 약 한 15km 구간밖에 안 됩니다.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은 그 화도읍을 지나면서 자전거길 옆으로
상가들이 쫙 밀집돼 있어가지고 저 들락날락하는 자동차들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저 상거리 인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이어지는 다음 구간은 강경교, 강경공가요? 강경공가에 참, 이게 갈 때마다 헷갈리는데, 그곳까지 약 25km 구간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쪽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입니다. 자, 오늘 북한강길에서 처음 만난 터널입니다. 야현 터널. 길이는 165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약간 내리막이라서 쉽게로 슝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천평 조정천 자전거길입니다. 작년에 보수공사 하느라고 저 아래쪽으로다가 돌아다녔는데 올해는 개통이 돼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라이딩 68km 지점입니다. 세터 상거리에서 경강교로다가 진행하고 있는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 새로운 또 인증부스가 생겨가지고 수첩을 보니까 수첩에도 없는데 새로운 인증부스가 생겼습니다. 천평 생태공원 플랫폼.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하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터 상거리에서 경강교 25km 중간 지점에 한 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선명한 색깔로다가 빨갛게 찍어졌습니다. 자, 자전거길 여행을 하면서 세터 상거리에서 경강교까지 25km 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간 지점에 또 인증부스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중간에도 한번 더 찍을 수 있는 이런 또 기회가 있어 가지고 또 심심치 않게 한번 도장을 스탬프를 하나 딱 찍고서 그리고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북쪽 방향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맞습니다. 색현 터널입니다. 길이가 423m라고 합니다. 자, 오늘 참 터널 많이 통과합니다. 남한강길에서 한 10개 통과하고 북한강길에서 지금 또 이제 2개째 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나오려나 하나요? 자, 현재 라이딩 81km 지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경강교 인증센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세터 삼거리에서 인증을 마치고 이곳까지 이동하는 구간 25km 구간이지만 상당히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는 또 북쪽에서 또 강풍이 또 불어가지고 맞바람을 맞으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인증센터에다가 스탬프를 찍겠습니다. 나머지 한 구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구간은 신매대교. 이곳으로부터 한 3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현재는 경강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경강교는 경기도에서 강원도로다 넘어가는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은 바로 강원도 땅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현재 백양리역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이동거리 95km 이동했습니다. 오늘 양평 단월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밝은 광장을 통해가지고 북한강 종주길에 오르다가 강촌 유원지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강촌 유원지에 옛날 구다리, 자그마한 다리 2년 전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바로 이 다리 밑에서 하룻밤을 머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주변에는 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하는데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다리 밑이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곳에 텐트를 치고서 하룻밤
머물고서 또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